이어서 D 파트 한번 볼게요. 우선 C 파트 마지막이 뭐였죠? 네, 이거였습니다. 네,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요 4를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. D 파트 넘어왔습니다. 요 4가 요 4예요.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잘 잡아놓고, 당연히 4가 얘니까 3은 이거겠죠? 그래서 엄지를 두번 써주세요. 5번, 4번. 엄지 1번, 엄지 1번, 3번 손가락 쓰고요. 이 3이 이제 2로 떨어질 뿐이에요. 3이 2로 떨어진다. 자, 그 다음에 3이 2로 떨어지고 4는 그대로 유지해서 두 마디가 연주법이 똑같습니다. 네. 아, 이 코다 때문에 네. 잠시 악보가 깨져서 네. 자,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마디 끝냈죠. 그 다음에 요 녀석의 2가 요 하나 아래로 내려가고 요 4가 요 하나로 내려갈 건데 요 4는 조금 이따 등장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이런 식인 거죠. 그 다음 손을 얘를 딱 올라가는 거예요. 요 4,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D 파트 요만큼 합쳐보면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겠습니다. 느리게도 그 다음에 이 4를 또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밑에 마디 보면 이 4가 요 녀석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네 리타르 단도 점점 느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여기부터 정리해 보면 3, 4를 2번, 3번 잡고 여기는 1번, 3번 해서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을 퉁 치면서 2번 손가락으로 2를 잡고 5에 슬라이드요. 그럼 여기까지 왔죠. 그 다음 4, 4, 4를 발에로 딱 눌러서 이렇게 만들고 새끼로 7. 네, 이렇게. 자, 여기 연결 다시 한번 해보면 그 다음 여기 5하고 4를 5하고 4를 2번 1번 그 다음에 손가락 드르릉 하고 새끼로 7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자, 요만큼 다시 보면 이렇게 D 파트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